정신 나간 대통령실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J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 가세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더불어민주당 해남안도 진도 우리 국민이 달나라 국민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은 항상 차리겠어. 자, 10만 4천 원 카드 썼다고 기소했다고 하면 300만 원 디올백 받았으면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라 말라 하시죠. 의장님 그게 맞습니까? 총리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요즘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저돌적으로 반항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청문회 나온 사람들도 다 국회의원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총선 패배하고 뭘 하겠습니까? 모두 내 잘못이다. 나부터 잘하겠다 했는데 여당 당선자들 모여놓고 예상권, 거부권이 있으니까 싸우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싸우라고 어떤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야당과 싸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한테 싸우라고 할 때 제가 싸우든가요? 저 안 싸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 했어요. 맞습니다. 국정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도 가짜뉴스와 선동이 판을 치니까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내각과 국회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세요. 의원님 저 안 변했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저 의원님 존경하고요. 의원님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외환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변합니까? 왜 변해야 됩니까?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그거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와 국민을 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총리부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아주 잠을 안 자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정신 나간 대통령실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J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 가세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